자,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분 49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거기에 그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있잖아, 그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지금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데가 법률행위 종류라고. 법률행위 종류인데 아까 의사표시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의사표시 한 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그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하냐면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무슨 효과? 법률 효과를 가지고,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다. 근데, 그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는? 채권행위는 줄 땡겨서 계약. 채권행위는 무슨 약? 계약.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되노? 약정. 하고 난 뒤에 이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건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이지. 매매 자체, 물건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라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그치?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약? 계약. 이거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이행.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계약을 이야기하는데 뭐를 가리키는데? 계약. 그래서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 무슨 약? 계약. 아까 우리 15개 하고 근데 하고 난 뒤에 이 채권행위는 하고 나서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하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 구별되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 하면 줄 땡겨서, 줄 쳐서 등기. 무슨 기? 등기. 또는 인도.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뭐? 인도. 하고 나면 이행할 게 없다.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 그게 핵심이다. 다시. 채권행위는 계약을 가리키는데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이행. 물권행위는 등기 또는 인도인데 하고 난 뒤에 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거기에 줄쳐야 되겠죠, 그죠? 무슨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3번 준물권행위는 무슨 물권행위는?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동그라미. 다시 뭐? 물권 이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그러면 물권 이외에 이 말은 무슨 행위지만 채권이지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 양도 면제. 다시 뭐? 양도 면제.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세 개만 기억한다. 다시 뭐? 양도 면제. 그럼 면제는 아까 누가 한대 했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얘돈안 갚아도 좋다 말하면은 바로 끝나는 거지. 이행할 게 없지. 됐습니까? 채권 양도 역시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거 있다. 갑이 친구 철수에게 야내 을에게 받을 거 있는데 너가 가서 받아라. 그거 뭐 채권 양도. 그럼 자기들끼리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결국 여기서는 여러분 그 다시 세 개를 두 개로 나온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묶어서 처분행위다 이런 말씀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묶어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 그지?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공통점은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걸 무슨 행위라는 말씀다? 처분행위. 그다음에 채권행위는 아까 채권행위 아까 줄 땡겨서 무슨 약? 계약. 또줄 땡겨서 줄 하나 쳐서 의무부담행위.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여러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그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요거 가지고 낸다. 채권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끝에 무슨 정? 약정. 하고, 요걸, 끝에 무슨 정? 약정. 하니까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 문제 남긴다. 그래서 요 채권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다. 무슨 부담 행위?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뭘 가면 되냐 하면은,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 행위. 의무 부담 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한다.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하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이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냐면, 매매가 핵심 단어다. 무슨 매? 매매.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약정. 그럼 내게 아니다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봐?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분양 계약은 아파트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만들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약에 갑건데, 갑의 집인데, 누가, 을과 병이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에 을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다? 매매가 핵심이라고. 앞에 게 핵심이 아니고,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끝에 무슨 정? 약정.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부담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대표적인 거 요거 잘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이제 요게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요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이걸 뭐 처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럼 요거는 부동산과 아까 저 준물권 행위 이런 거는 처분하려면은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무권리자 의, 뭐,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위험무효, 무효. 무슨요? 무효.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가?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겨줬다. 누구 것을? 갑의 것을 누가? 을이 무슨 권한도 없이, 처분권한도 없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겨줬다. 위험무효, 무효. 그래서 요 처분행위는 처분하려면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한이 있어야.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위험무효, 무효. 그럼 요거 가지고 잘 되겠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밑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무슨 행위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여러분,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는 정감을 가져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다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나면 뭐? 출연행위. 플러스만 나타나고 마이너스가 없거나, 마이너스만 있고 플러스가 없는 거는 뭐? 비출연행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내는 게, 그러면 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인데,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그러면 매매는 출연, 정여도 뭐 출연, 유상무상이 아니다. 요 매도인은 마이너스, 소유권 상실, 대신에 매수인은 뭐 취득, 정여도
주는 사람 정여자 마이너스, 받는 사람은 뭐 플러스, 그지? 매매 정여 이런 어?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뭐다 출연이고, 비출연은 이런 거죠. 비출연은 마이너스만 있거나 뭐가 플러스만 있는 거는 뭐 비출연 하는 거. 그래서 비출연은 여러분 근데 뭐를 가지고 잘 냈냐면 요거 요거 정여를 가지고 잘 낸다. 정여는 뭐 무슨 행위다? 출연 행위다. 그러면 매매는 유상이면서 출연이고 요거는 뭐 무상이면서 출연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비출연은 거기 여러분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행위.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의 수여 행위 하는 거. 그거 기억.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요식 행위와 무슨 요식? 불요식. 식식. 무슨 식? 식식. 방식. 그럼 민법에는 간단하게 민법에는 됐습니까? 민법에서는 자 요식 불요식인데 거의 대부분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대부분은 무슨 요식? 불요식. 그래서 불요식의 첫째 줄 대부분의 법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무슨 요식? 불요식. 2번 무슨 요식? 불요식.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겠네? 요식 가지고 내지. 요식 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거 아까 법인 설립 행위. 법인 설립 행위는 뭐 해야 되고? 등기. 혼인, 이혼 뭐가 있어야 되고? 신고. 유언은 아까 민법에 적어놓은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주된 신탁 안 해도 좋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목적? 법률 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출연은 아까 뭐 소유권을 포기 대리권 수행이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법률행위 목적 무슨 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목적 그지? 목적인데 여러분 요 법률행위 목적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은 요게 아까 요건 일반적 성립, 특별적 성립 요건 성립 그지? 요 일반적 효력, 특별적 효력인데 여기는 효력 요건인데 요 일반적 효력에서 아까 목적이 어떻게? 목적이 뭐 확정, 가능, 적법, 뭐 사회적 타당성인데 뭐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그럼 자 첫 번째 목적이 뭐 돼 유효하려면 목적이 뭐 돼 있을 것? 확정돼 있을 것. 뭐 돼 있을 것? 확정. 그러면 아까 했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확정돼 있지 않다. 뭐 돼 있지 않다?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냐면은 확정 가능은 언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냐면은 장래에 무슨 내에? 장래에 무슨 시까지?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계약 체결할 때는 없어도 계약 체결할 때는 내 게 아니라도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확정 가능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자, 근데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항상 이제 요런 거 나오면은 아까 성립과 이행기가 있는데 그러면 성립 시에 확정돼 있어야 유효하다. OX, X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그러면 성립 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냐 하면은 성립 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요거 요 방법과 뭐 기준 다시 뭐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그거 기억 됐습니까? 예. 그거 52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 핵심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주어. 52페이지 맨 밑에 찾았습니까?
52페이지 맨 밑에 네모 박스 핵심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를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그래서 승립 시에는 적어도 뭐만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이행 시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요거 단어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언제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된다? 이행기. 그럼 승립 시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하는 거 꼭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 계약 승립을 기준으로 계약 뭐를 기준으로? 승립. 그럼 계약 승립 전에 불가능 이걸 원시적 불능. 계약 승립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걸 이걸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뭐를 기준으로? 승립을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 요거 기억한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네? 후발적 불능.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근데 어쨌든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자, 근데 그럼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여러분 계약법에 가면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요건 여러분 11월 달에 한 사람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 특이한 손해배상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실뢰이익 그지?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요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앞으로 손해배상 하면 아까 넣자 귀책사유. 그치? 귀책사유가 없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을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고의 또는 뭐? 과실. 요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지? 알았다, 뭐? 고의, 악의. 같은 말.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뭐? 과실. 몰랐다, 뭐? 선의. 이렇게 하죠. 그지? 자, 귀책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원시적 불능으로 뭐 무효. 그러면 여기는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요 요건 요건. 그러면 한쪽은 잘못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한쪽은 잘못 한쪽은 뭐 잘못 한쪽은 뭐 잘못 한쪽은 뭐 잘못.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나 무과실. 이라야 무슨 이익, 신뢰. 이거 자 그럼 예를 드는데. 을이 매도인입니다. 요건 뭐 매수인인데 이미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집이 그럼 종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다. 언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여기는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여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럼 여기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무슨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그럼 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요거 가지고 잘 된다. 신뢰 이익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손해배상. 근데 요거 틀리게 만들어라. 요게 핵심이다. 요게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냥 대충 알면 쭉 사발라도 요거 가지고 낸다고. 국어. 뭐 없이? 몰라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 그럼 이 신뢰 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집이 있어가지고 이행했더라면 갑이 얻었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다 이런 등의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다시 뭐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게 이제 그래서 다시 무슨적 불능은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것 빨리 깨끗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그거 가지고 낸다고. 요건 요건 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면 유하려면 무슨 적 불능이 아닐 것?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근데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인데. 자, 그럼 좋다. 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요 두 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되는 거, 이걸 뭐, 이행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건 채무자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이중매매.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중매매는 두 번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떨어진다. 핵심 단어. 매매가 핵심 단어다. 매매는 무슨 약?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는데 갑과 을이 갑의 집을 누가?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잔금 받고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하잖아요.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병이 자기가 3배로 주겠다 이랍니다. 몇 배로? 3배. 그래서 무슨 K? 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해줬습니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걸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이라는 말씀이다. 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어른 계약을 무슨 제 해제 할 수 있잖아요. 자, 갑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일단 계약은 뭐 하고 유효하지만 어른 갑에게 계약을 무슨 제 해제하고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무슨 이익? 이행이익. 아까 저기서만 신뢰이익이라 했잖아요. 요거 나온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손해배상. 요렇게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계약 계약. 이게 이중매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갑을 갑병. 나온다. 무슨은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하면 을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잘 나온다. 이중매매 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또 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행불능. 이중매매.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채무자는 매매에서 누구를 가리키노? 매도인.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요거 매도인, 매수인인데 매매에서 자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은 이행해 줘야 될 뭐 채무자, 매수인은 이전받을 뭐 채권자,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뭐 채무자, 요거는 이전 받을 뭐 채권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채무자 하면 물건을 기준하면 누구? 매도인. 돈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 하면 누구? 매수인이지. 근데 항상 이걸 이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예? 쌍무계약이라 한데 쌍무계약에서 여러분 채권자 채무자 하면 항상 기준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 물건. 누가 채무자? 빨리 매도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앞으로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채무자 하면 누구? 물건. 누가 채무자? 빨리 매도인.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서는 가면 아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대표적인 게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 매매 매매. 그 일단은 뭐 하지만 요 하지만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등계 줘버리면서 어른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을은 무슨 배상? 손해 배상. 해지하고. 근데 여기서는 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은 자,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어디에 있는 매도인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27일까지 배를 인도하기로 했다고. 며칠까지? 27일까지. 그럼 약속 지키려고 했다 했다? 했다. 며칠 날? 25일 날 배를 띄웠다고. 인천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26일 날 목포에서 뭐를 만나 가지고 폭풍우를 만나 가지고 무슨 삭? 폭삭 가라앉았다고. 그러면 이 매수인은 27일까지 배가 오기로 했는데 27일까지 배가 안 왔다. 약속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무슨 사유 없이? 무슨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입증하면은 뭐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 못해도. 그럼 자, 매수인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 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 뭐 없어졌노? 배. 배는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이걸 위험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양쪽 다 잘못 없이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요 목포에서 폭삭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빨리 채무자. 그걸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이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매도인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약속 못 지키게 됐을 때 매도인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양쪽 다 잘못 없이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어.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뭐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고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그럼 시험은 원시적까지 낸다, 후발적까지 낸다. 후발적. 그치? 후발적은 유효인데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이중 매매.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갑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하고 어른 계약을 뭐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그 다음에 또 채무자 잘못 없이 매도인의 잘못 없이 후발적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만 없어졌다? 배. 배는 누구? 채무자. 그치? 채무자 위험. 끝. 거기 어디 있냐면은 고 53페이지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과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있죠.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문제 삼는 것은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되겠습니까? 예. 이미 불나 가지고 없는데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매수인이 깨끗 뭐 없이 몰라고 과실 없이 몰랐을 때 무효일지라도 무슨 배상?
신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다는 말을 안 쓰고 맨 밑에 맨 밑에서 둘째 줄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하는 그 줄 치고 맨 밑에서 둘째 줄 53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찾았습니까? 맨 밑에서 둘째 줄 찾았습니까? 법률행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맨 밑에서 둘째 줄 찾습니까? 예. 예컨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건물이 불에 타 멸실된 경우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안 해도 좋고 뭐 법률적 불능 사실상 불능 안 해도 좋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 54페이지 뭐 목적의 적법. 자, 그럼 목적의 적법은 뭐의 적법? 목적의 적법, 그지? 목적의 적법. 자, 목적의 적법은 여러분 강행규정 안에는 둘로 나온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누가 정한 규정? 국가가 정했고 그럼 이 국가가 권력기관이 정한 규정을 무슨 규정? 강행규정인데 국가가 정했는데 요는 무조건 국가가 정하고 국가가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이걸 뭐?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위반하면은 무조건 무효.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고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다? 냄새나네.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네. 그 다음에 무슨 규정? 강행규정 반대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인데 임의규정은 요 다른 특약 합의 법규정과 다른 합의 특약 응? 이 있으면 특약이 유효하면서 특약이 우선한다. 예.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자, 그럼 좋다. 근데 여러분 강행규정이다 하면은 거의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을? 효력규정을 가리킨다. 단속규정은 단속규정이라는 말을 쓴다. 근데 자, 효력규정, 좁은 의미의 효력규정은,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을 가리킨다?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요거는 효력규정, 강행규정은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법 규정대로. 어? 규정대로 하여야 하는 거. 하여야 하는 거. 이건 뭐 효력 규정. 요거는 위반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어? 그다음에 단속 규정은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 요 효력 규정 반대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A라고 법에 규정이 있는데 법 규정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합의하면은 뭐 법에는 A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A라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뭐라고? B라고 하자 하면은 B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면서 B가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 이걸 뭐다? 임의규정. 그래서 여러분 특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임의규정에서만 특약할 수 있고 강행규정은 아예 특약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면서 무조건 특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행 규정에서는 특약해도 유효 무효 무효. 특약해도 유효한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예를 들면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비용. 여러분 뭐? 비용.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은 100% 임의 규정. 특히 이제 비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임대차 갑집에 을이 사용한다.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차인? 임차인. 소유자를 뭐 임대인. 누구를? 소유자를. 그지? 여러분 어떤 데 확 선생이 미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 달 강의 끝났는데 선생님 임대인 임차인 헷갈려요. 확 미쳐버립니다. 두 달 강의 끝났는데 선생님 저는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협창이 확 뒤집어집니다. 됐습니까? 사용하게 하는 소유자는 무슨 대인? 임대인. 거기 사용,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뭐 임차인.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강의 두 달 끝났는데 선생님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예요는 분명히 선생이 문제가 있든지 강의 듣는 사람이 문제 있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문제가 있든지 선생이 문제가 있든지 강의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는 그죠? 누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다시 두 달 끝났는데 선생님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말은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지 강의 듣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강의 듣는 사람한테 문제 있지. 이걸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안 가 몰라도 아 대충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걸 선생님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헷갈려요 이러면 선생님 저는 바보예요 이거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갑의집에 누가 을이 임대차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 비용을 주는 대신 아니 아니 차임 사용료를 차임이랍니다.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임대인이 책임져. 그래서 임대인이 무슨 의무? 수선 의무. 보일러 빵꾸 났다 비가 샌다 누가 수리해야 된다? 임대인. 그 다음에 만약 비용이 들었다 비용 부담 의무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래서 만약에 자 비가 샌다 보일러가 빵꾸 났다 누가 수리했다?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는 필요비는 지출 적시 들어갔을 때 적시 달라 할 수 있고 값어치 집 값어치를 올리는 거 유익비는 누구? 종료시 상한 청구권에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빨리? 임대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누가 수리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렇다는 게 어디에? 법에. 근데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고. 비용은 근데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하면서 세를 놓으면서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사용하게 할 때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는데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때는 내가 고치 임대인이 고치지 않고 누가 임차인이 법에는 누가 수리하게끔 돼 있지만 임대인. 근데 그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내가 수리하지 않고 임차인 너가 수리해라. 그럼 너가 나중에 수리했을 때 나중에 비용 달라할 수 없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런 결국은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다고. 그런 경우에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임차인. 이사 갈 때 뭐 들어갔다 비용 달라 할 수 없고 그럼 만약에 마당에 뭐 포장했다 그런 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중에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특약을 한 경우는 임차인이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결국 그러면 원칙 다시 수선 누가 한다? 임대인. 비용 누가 한다? 임대인. 근데 누가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임차인은 종료 시에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특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원상복구. 무슨 복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 회복 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뭐 비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 요 단어가 있으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치. 그런 거. 그래서 임의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지만 법규정과 다른 특약 합의하면은 뭐 특약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근데 만약에 강행규정은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법에서 정한 거와 다른 합의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그래서 특약 못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효력규정.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 효력규정을 가르쳐. 자, 그러면 이제 단속규정 들어갑니다. 무슨 규정? 단속규정은 단속규정도 임의규정처럼 위반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대차에서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거는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계약서 체결할 때 그렇게 적었다.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자기 같은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슨 상의 법규는? 행정상의 법규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행정상의 법규는 이걸 질서법이다 이런다. 이게 무슨 법? 질서법인데 이런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 하고 단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뭐 제재는 받는다. 제재만 받는다. 과징금, 벌가금 이런 건 문다고.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무허가 영업행위. 뭐?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어? 중간 생략 등기. 세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통령이든 개미 새끼 한 마리든 건물 못 짓는다. 원칙. 못 짓고 지으려면은 국가에서 뭐를 정해놨다? 기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라고. 어? 그럼 만약에 뭐 대통령이든 개미든 일반 사람이든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지시켜놓고 집을 지으려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집을 짓고자 하면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뭐, 행정관청의 뭐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제 땅을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1,000만 원. 40평을 구입했다고. 4억을 주고. 자, 그러면 내 토지가 이게 40평인데, 이 40평에 내 토지다, 내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 했잖아요.
어디에서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뭐 건축법이라는 법을 정해놓고 뭐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내 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건물 못 짓고 그럼 건축 허가 받더라도 또 건축법에서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금폐율이라는 걸 정해놨다. 무슨 폐율? 건축을 안 칠 수 있는 비율. 그러면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다른데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했을 때 금폐율이 만약에 60%다. 몇 퍼센트? 60%다 했을 때 내 토지 40평이지만 40평 내 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금폐율 건축법에서 금폐율 예를 들면 몇 퍼센트? 60%. 60%만 건물을 안 칠 수 있다고. 바닥 면적 46 얼마? 24 몇 평? 24평만 이렇게 건물을 안 칠 수 있고 거기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40평에서 24평 46, 24, 24평만 안 칠 수 있고 나머지 16평은 이거 뭐다? 공지로 공간으로 나눠야 된다. 마당이나 화단이나 이런 식으로. 아이, 아깝다고. 16평이면 돈으로 계산하면 1억 6천. 나는 이거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도 여기 살고 손자도 내가 살고 나는 이거 팔아먹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건축 허가 안 받고 여기에 한 38평만 땅 짓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뭐 만약에 그 허가 안 받고 짓는데 예를 들면 세종시 공무원 해봐야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거 가지고 세종시 구석구석에 뭐를 받았는지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거든. 옆에서 뭐만 안 하면 고소고발만 안 하면 뭐만 안 하면 고소 민원만. 그래서 옆집 세 가구 산다. 부부 동반 해가지고 고급 횟집으로 가죠. 자연산 고급 회로 확 돌리고 배부들어도 하고 또 숯불갈비집 가서 꽃등심으로 확 돌리고 또 아저씨들은 사롱 가서 양주로 확 돌리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경계만 침범하지 않고 지어라 그랬네. 그래서 요 38평만 땅 거의 다 지어가니까 세종시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 와서 허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았다 하니까 빨리 철거해라. 공무원들은 자기가 일했다는 게 중요하거든. 인증샷. 철거하는 신용 딱 찍고 내가 책임지고 철거하겠다 하고 보내놓고 그게 뚜껑 덮어가지고 안에 살림 넣어갖고 살잖아요. 와서 철거 못하거든. 그러면 강제연금 부과한다고 철거 안 했다고. 그럼 강제연금 한 500만 원 나왔다 까지 물었다. 한 두 번 나왔다 물었다. 한 돈 1,000만 원 물었다고. 그러면 또 강제연금 한 두 번 부과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여러분 진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진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누구 토지에? 단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안 지었을 뿐이지 허가 안 받고 지었을 뿐이지 됐습니까?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거 벌금 나오거든. 빠지껏 뭐 내가 그냥 나 집에 조용히 살 텐데 뭐 벌금 뭐 한 돈 1,000만 원 나와서 물었습니다. 해가지고 총 한 2,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해가 물었잖아요.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벌금 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느 거 세종시에서 건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해가지고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취득세 내세요 날라옵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냅니다. 그럼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럼 자 취득세도 내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냈잖아요. 자 내고 했지만 뭐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대 이게. 그래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대장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준다. 뭐 국가에서 정한 질서를 위반했다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과세 대장은 있지만 무슨물 대장을,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무슨 등기 못 한다. 보존 등기 못 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은 누꺼 내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앞으로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민법에서 무허가 불법은 함정이다.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해도 앞으로 건물은 만들어졌다. 건물은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신축자가. 무슨 등기 안 해도? 보존 등기 안 해도.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 등기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론상 남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물권 변동을 발생시킬 수 없다. 뭐가 없어서? 등기부가 없어서. 무슨 등기를 못한다? 뭐가 없어서? 대장이 없어서. 뭐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대장을 못, 건축물 대장이 없어가지고. 과세 대장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단속 규정. 뭐가? 영업행위. 뭐가 신축행위. 그 다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 전부 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허가 영업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허가 신축행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의 집인데 누가 을에게 계약금 중도받고 서류 줘가지고 을이 미등긴 채로 병에게 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갑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병한테 줘가지고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한다고. 하다가 적발됐다. 과징금, 벌가금. 아까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는 받아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잘 된다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은 55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딱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판례가 나왔을 때 공법적 특징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뭐 이렇게 공법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 55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 있죠. 어디에다가 줄치면 되겠노?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하는 거, 그게 핵심이다. 무슨 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은 공법입니까? 민법입니까? 공법이지. 이런 공법적 특색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분양한 때 일정한 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인이 예를 들면 뭐, 해가, 전매 금지하고 했는데 그럼 전매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첫째 줄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첫째 줄 무슨 법상의 효력까지? 사법상의 효력까지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할 것이며 이런 말. 이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아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못하게 있는데 만약에 했다.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맨 끝에 갑니다. 사법상의 효력까지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은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만약에 위반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규정. 첫째 줄 효력 규정에서 사법상의 효력까지 자체가 부정된다는 말은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판례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무효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다시,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지? 누구든지. 무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그게 첫째 줄.
판례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다시 뭐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도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다. 전체적인 내용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고 밑에 뭐 탈법행위 안 해도 좋다. 탈법행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가서 사회적 타당성 몇 조? 103조와 다음 주에 할 때 104조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몇 조? 103, 104.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나온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 행거에 대해서 그럼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아까 확정. 확정은 아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승립 시의 방법과 기준 그거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서는 불능을 가지고 내는데 불능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실뢰익.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은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목포에서 폭삭,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적법할 것. 세 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뭐? 유효. 효력 규정에서는 특약할 수 없다. 특약하면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법 규정이 있지만 법 규정과 다른 특약하면은 특약이 유효하면서 어떻게 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속 규정은 주로 행정상의 법규, 주로 공법적 색책에 있는 거와 그다음 등기특별조치법, 그다음에 세금,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다음에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비용.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근데 누가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한 경우는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비용 달랄 수 없다. 넉자 원상복구 원상회복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회적 타당성 103, 104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